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속보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의 주거지 등에 검찰과 수사관 등을 보냈고요.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예,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고 그 당시에 임 의원 그리고 허 의원이 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